양력으로 11월 달, 12월 달 되시면 병원에 입원하실 수. 내년에는 이제 우리 쪽으로 말씀드리면 상문이 끼시는 해시거든요. 상문. 예. 네. 상문 진상문이 끼시는 해시이기 때문에 네. 상을 당하시는 돌아가시는 사람이 헐. 되시는 사주시기 때문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신천지. 아. 신천지 교주죠. 네. 이만희. 네, 이만희의 사주를 제가 들고 나와 봤는데요. 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아, 합병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음력 사주를 드리겠어요. 네. 1931년 8월 4일입니다. 신미생이시네요. 네. 네. 이 먹을 보고 많이 갖고 태어나셨네. 절대 굶어 죽지 않는 팔자. 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주. 이분 같은 경우는 외골수야. 누구한테 절대 지지 않아요. 자존심도 강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이분은. 8월생이시다 보니까. 재물도 갖고 태어나셨고. 이분이 한 가지 나쁜 게 뭐냐면, 음력 8월 4일생이시잖아요. 이분은 마지막에 파살이 사주시기 때문에. 파살? 예. 모든 게 나중에 이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파살이 끼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신다는 것이고, 네. 무엇을 하긴 한데 고비고비가 많이 와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 신천지 이분을 두고 말씀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짝기가 좀 있다는 거예요. 파살이 끼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양해 같은 경우는 금은보화를 누리고 태어났고, 벼슬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풍족할 수는 있으나 자기의 마음의 고생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내가 이분의 귀를 봤을 때 진짜 천하를 누릴 귀가, 그리고 종교적인 그 천신줄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라 종교적인 힘을 엄청 갖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 요번에 이 코로나 이게 시작이 돼서 이분이 병세가 악화가 되실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시기 시작을 하셔서 올 하반기에 내려가시면 11월 달 양력으로 11월 달, 12월 달 되시면 병원에 입원하실 수. 내년에는 이제 우리 쪽으로 말씀드리면 상문이 끼시는 해시거든요. 상문. 예. 네. 상문 진상문이 끼시는 해시이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 1, 2월 8월생하고의 1월 달, 2월 달은 상충 원진이 껴 있기 때문에 네. 상을 당하시는 돌아가시는 사람이 되시는 사주시기 때문에 이분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종교적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뭐 이분도 종교적이고 나도 종교적인 쪽이라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강요는 할 수는 없어요. 종교적인 것을. 네. 인간에서 살아온 가정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외골수시라 절대 누구 말을 듣지 않거든요. 자기의 고든 마음 하나의 직성으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이만큼이 세력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올 하반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길게 가면은 5월달 안에는 이분이 이승과의 이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0년도 11월부터 시작되는 상문 네. 그리고 2021년도 2월까지 네, 네, 네. 또 큰 고비 네, 큰 고비가 찾아들죠. 병세로 악화가 되셔서 침대에 눕는 상 지금도 이렇게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사자가 진을 치고 있는 형국 사자를 쉬고 있는 형국이시기 때문에 네. 모든 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만희잖아요. 네. 이름 석자에도 네. 다 사주가 들어있거든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씨는 어디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만희를 봤을 때는 뭔 사람들이 만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희망을 갖고 만세를 부른다는 이름이에요. 권세를 누리고 네. 다 예수님을 볼 때 만세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랬듯이 이름 사주에도 만세 태평을 누리고 사신다. 하지만 희망을 봤을 때 희망 희자가 들어가시잖아요. 네. 이거는 희망이 끈 놓는 사주예요.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가신다는 거고 저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들 따라 점사 보는 게 다 틀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년월일 다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까지 다 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름 석자만 거의 놓고 저는 점을 봐요.
띠와 네. 생년월일은 안 봐요. 생년월일은 안 보고 처음에는 그냥 이름 숙자름만 보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가 답답한 게 있을 때 그때 내 생년월일을 물어보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시까지 물어봐서 이 사람이 무슨 사주를 갖고 태어났고 무슨 살을 갖고 태어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힘든가를 그걸 이제 그때 가서 보지. 기본적인 거는 그냥 이름 석자에서만도 다 나와요. 예, 지금까지 이현당 선생님과 이만희 사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이죠.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네. 전반적인 부분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신선한 컨텐츠로 네, 선생님을 반갑습니다.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